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1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조금 힘들게 펼쳐졌습니다. 배당도 많이 나왔고요. 뭐 A급 승부도 하나 맞췄고, 뭐 메인 한방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은 것도 있고, 제주 6경주 또 중배당 뭐 이런 거 있는데 나머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조철이 이겨야 여러분들도 이기는 거다. 오늘 조철이 결론은 깨지고 왔어요. 뭐 메인 먹은 거 배당도 좀 별로 없었고, 제가 깨진 돈, 또 내일 또 분명히 찾아와야죠. 조철이가 깨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깨지셨겠죠. 죄송하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멋지게 한번 달려볼게요. 토요 승부처가 과천 2, 4, 7, 9, 10, 제주는 2, 4,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지점에 나갔다가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오늘따라 유달하게 막히더라고요. 업로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감사한데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신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청하신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가 많아야,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 조철이 또 신이 나가지고 쭉쭉 밑줄 쫙 날라다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경주부터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과천 2경주입니다.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이쪽에,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잠깐만요. 이쪽에 자료를 제가 안 펴놨네요. 과천 2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자, 이번 경주는 과천 2경주죠. 5번마 꿈의 향기라는 대가리 마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자, 예측권 10장 무조건 먹고 들어갑니다. 요번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간단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건데요. 마체는 좀 왜소하지만 끈기 있고, 뭐 문세영이까지 태웠고,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직전에 끈끈하게 빅토르 기수가 선입 전개에 붙어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문세영으로 바뀌었죠. 이 펜이 왜 안 나오냐. 자, 이번에 문세영으로 바꿔놨습니다. 요거 크리솔라이트 여러분들 아시죠? 한일 교류전에서 우승한 놈.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자, 문병기 마방에서 이제 데뷔전에서 곧바로 갖다 들이댔는데, 상대를 잘 만났어요. 상대가 편성이 약해가지고 한자리에 오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겠다. 기승기수도 문세영으로 바꿔놨고, 5번마 꿈의 향기는 인정을 하고 가는데요.
댁들이가 뭐죠? 10번 테스타 로비죠. 10번 테스타 로비. 박병윤이가 타고 댁길이다. 물론 박병윤이도 기수지만 직전 경주 걸음이 좀 이빠인 것 같고 외곽으로 밀려 있는 게좀 마음에 걸립니다. 직전엔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 테스탈 로비인데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거 분명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거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10번 마 테스타 로비 대길이로 팔리지만 이번 경주 대길이로 팔리는 것만큼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거는 잘해야 다치기 마건만 봐주고요. 대가리를 놓고 후차권에 안아짜리 한 방이 짬짬한 놈이 있습니다. 자, 5번 막 꿈의 향기를 놓고요. 상태 좋고, 상태가 좋다는 건 뭡니까? 조교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훈련 좋고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게 잘 빠질 수 있는. 얘는 전개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놈인데, 배당도 안고 있고,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5번 꿈의 향기에, 자, 요놈 중배당으로 한 방. 10번 테스타 루비는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십시오. 이경주는, 제가 무조건,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자,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마필은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한방 제대로 걸린 놈이 있어 갖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장학금 한번 갑시다. 이번 경주. 눈딱 감고 자, 대가리가 7번 정성 타이거가 팔립니다. 헤리카 심기수. 직전 대비 2kg 올랐는데, 뭐, 부담 중량은 그렇다 그러고, 직전 경주 편성의 득을 좀본 놈이죠. 앞에서 디글디글 싸우다 보니까, 약간의 어부지리성으로, 헤리카 심이 올라왔어요. 잘 탔습니다. 직전 경주 걸음 이빠이 갖다 조졌는데 자 55kg 플러스 2kg가 들어갔고 자 요번에 이거 선행도 편하게 못 가죠 안쪽에 발 빠른 놈들이 있어서 자 과연 직전 경주만큼 뛸수 있겠느냐 승군전에 상대도 좀 세지고요 자 7번 마 정성 타이거 대가리로 팔리지만 뒤로 돌립니다. 자, 대길이 팔리는 5번 마 배다리 쾌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 같이 뛰었죠. 정성 타이거가 같이 뛰어서 같이 딸려 들어왔는데 얘도 역시 직전 경주 약간의 어부지리성으로 두 놈이 날라 들어왔다. 인기마들이 무너지면서 배다리 쾌검 정성 타이거 요 놈들이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요 놈을 깰 놈.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 능력이 가장 센놈 요놈이다. 제가 객끼리 깬다 이러고 올려놨습니다. 자, 눈딱 감고 객끼리 깰놈 조철이 하나 잘 뽑아놨으니까 구멍 수도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객끼리 깰놈 한놈 요놈을 놓고 상한가방 시원하게 조질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첫 번째 상한가 4경주 함께 하시자고요. 자, 4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 오늘 7경주입니다. 7경주
찍어먹기 승부로 한번 들어갑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따끈따끈하게 이것도. 자, 2번 라운더 대세입니다. 라운더 대세. 뭐 현장에서 대가리급 팔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직전 대비 3kg 늘었죠? 괜찮다고 봅니다. 뭐 안마를 3세짜리인데 직전 경기에 발주가 늦어가지고 라운더 대세. 이거 직전 경주 우리 6배짜리 황금꽃에 한방 때려 박았죠. 자, 늦발을 덜커덩하는데 아이고 이거 좆됐구나 했습니다. 이거 됐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됐다 생각을 했는데 야 날라와 주더라고요. 계속 아쉽게 3착만 하다가 직전 경주 정준이가 타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적임 기수, 최범현 기수가 다시 올라갔고요. 상대도 뭐 그닥 센 놈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인데, 2번 마 라운더 대세.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 찍어 먹기인데, 자, 이 이동화 기수의 3번 금전사가 됐길이에요. 그래서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인데,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못 뛰어도 너무 못 뛰더라고요. 자,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지금 대길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한번 찍어먹기로 한번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2번 라운드 대세를 놓고요. 하나짜리에다 뭐한방 깔끔하게 찍어야죠. 자, 이 3번 마 금전사는 현장 체크 한번 해보고 엔간하면 꺾을 예정입니다. 조철이 한방 노리는 요놈 뭐 그리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 방으로 때려 먹을 수 있는 최근에 걸음이 좀 늘어나는 게 확연히 보이고 상태도 좋고요. 자, 아나짜리 한 방에 시원하게 한방 갔다. 7경주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한 마법이 날라갈 거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9경주, 10경주 2개. 자, 먼저 9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9경주.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요것도 기복마 필들의 접전입니다. 덩어리 잘생긴 5번 마 용비불패. 요놈이 대가리가 팔리죠. 야, 이러면 560km 가까이 나가는 거구인데, 빠릿빠릿하게 뛰어요. 앞에도 가고. 그런데, 아무리 약한 편성을 만나도 그렇지. 자, 여기서 선행 못 갑니다, 얘가. 안쪽에 1번 엔딩 파이어, 그 다음에 10마 3번 빅토리킨도 꽤 빨라 보이더라고. 그럼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날쌘 맛은 없어요. 좀 둔탁해 보이는데 김용근 기수 선행을 편하게 가면은 한 구라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선행을 편하게 못 가면 대가리 놓기도 깝깝하다. 자, 5번만 용비불패. 자, 이놈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갑시다. 두 번째 메인. 5번만 용비불패를 뭐뺄 필요는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말 놓고 구멍칫도 별로 안 많기 때문에 조철의 딸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용비불패가 아닌 중배당에다 한 방. 이두 마리가 멋지게 완장으로 한방 때리는 거고요. 자, 5번만 용비불패까지만 끼어갖고 가면 충분히 이것도 상한가 한 방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구경주 놓치지 마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식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혼합 4군 17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야, 요거 재밌습니다. 자, 요 위에다가 3번마 위즈러너가 서영이가 타면 대길이 맞냐 하고 제가 써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가리는 있고 후차권에 대길이가 문서희 같은 3번마 위즈러너가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한방 때려 먹어야 되겠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한방 때려야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11번 강남불청객은 뭐 대가리 왔다. 뭐 코리안 더비까지 포기를 하고 일반 경주로 턴을 했습니다. 코리안 더비를 포기를 하고 직전 경주 KRA 컵 마일스에 가서 뛰어봤더니 사이즈가 안 된다 이거죠. 아직은 걸음이 좀더 늘어야 됩니다. 그런 말들하고 뛰려면. 그래서 요번에 착실하게 코리안 더비도 취소하고 일반 경주로 턴을 했어요. 조교 때 모습 보니까 막 방방 날라다닙니다. 과천벌 같이 뛰는 놈들, 옆에 있던 놈들 아주 압도를 하면서 날라다니고 있는 그런 걸음이에요. 전계도 선행이면 좋은데 뭐 선행 못 받고 외곽 선입도 괜찮습니다. 11번 강남 불청객은 대가리다. 결론은. 자, 11번 강남 불청객을 놓고요. 딱한 마리 또 아사무사한 배당으로 한 놈이 걸려 있어요. 자, 3번마 위즈러너는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하고요. 자, 11번 강남 불청객에 짭짤한 중배당. 자, 세 번째 메인, 조철의 한 방. 아시죠? 찌글찌글 하다가도 완장으로 20배, 30배, 이런 거한 방씩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자, 조철의 메인 한 방, 찍어 먹기 한 방,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고 내일 일요경마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토요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제주가 245, 제주 245 메인 승부는 제주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달라박스 승부로 한번 때립니다. 자, 2번마 천합이상이,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천합이상. 나올 때마다 요거 인기만데. 자, 요번에도 얘 천합이상이 팔리기 때문에 자, 60kg의 천합이상은 제가 볼때 분명히 부담스러운
거릅니다. 빨리 털고 승부를 하긴 해야 되겠죠.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2번마 천합 이상의 불안함. 노리는 달러박스의 자신감. 아나짜리의 배당까지. 삼박자가 또딱 맞아떨어지는 제주 이경주. 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그래도 받쳐는 가야 됩니다. 능력은 그래도 괜찮은 마필이죠. 2조판에서는. 다만 부담 중량이 좀 문제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마 천합 이상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제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4경주와 5경주입니다. 제주. 자,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제주 4경주. 자, 제주만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조철이 좋아하는 제주만 4등급. 자, 이번 경주. 직전에 덜덜했던 킹코브라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직전에 좀안 갔죠? 안득수가 안득수답게 싹 뒤로 좌파이를 좀 때려놨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아낄 이유가 없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4번 킹코브라가 현장에서도 뭐 인기 1위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겁니다. 최근 2번 모두 승부가 별로 없었고요. 1월달, 2월달 경주에 잘 뛰어가지고 팔렸는데 2번을 배신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갈 이유가 없는 마필이 바로 4번마 킹코브라다. 요놈을 놓고요. 후차권이 정신이 없죠. 정신 없어도 조철하고 함께 하면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요거 20장 한번 갈기는데, 자, 4번 킹 코브라 놓고요. 막건수 압축해서 한방 갖다 올리겠습니다. 배당은 크지 않지만 압축 두 방이면은 해결이 될것 같아요. 압축 두 방. 인기마 하나, 아나짜리 하나. 자, 메인 승부에 구멍수 덜덜하면 짜증나죠. 자, 제주 4경주. 요거 두 방이면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4번 킹 코브라를 놓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연타 메인으로 상한간방 시원하게 갖다 때리면서 제주 경마 마무리를 해야죠. 오늘 금요일 제주에서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았기 때문에 뭐 메인 한방 때려먹긴 했습니다만은 배당이 뭐 대길이로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제가 그 수요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 연하왕자. 기억나시죠? 연하왕자. 한 놈이 걸렸다. 직전에 들갔다. 이김이 그게 대길이로 갑니다. 뭐,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사셨겠죠. 메인 한 방이었으니까. 자, 요번 과천 5경주를 한번 멋진 달러박스로 한번 또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 4번마 용천호우인데요. 야, 이 새끼는 진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몇 번을 패죽이냐? 아리따리 팔리고 계속 부러집니다. 홍건이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뭐 안동역도 아니고요. 새끼가 대길이, 대가리가 또 팔립니다. 직전에 대길이 팔리고 부러져. 4위 팔리고 부러져. 3위 팔리고 부러져. 대길이 팔리고 부러져. 얘는 호로 잡놈의 새끼야, 이게.
하위군 때 제가 이놈한테 한 서너 번 받아 먹었죠. 아주 짭짭한 배장으로. 그래서 좀 이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네번 경주 중에서 두번 깨졌습니다. 욕이 나오죠. 분명히 되는 놈인데. 자, 요번 경주. 규철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예상가들도 다 공부들 하는 예상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 5경주에, 그래서 용천호가 또 대끼리가 팔립니다. 제가 아까 뭐 잡놈의 새끼라고 욕을 해서 그런데, 저는 기수욕, 뭐, 조교사욕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이런 거는 욕을 한번 먹어야 돼요. 병마 팬들이 기대를 가지고 자기한테 배팅을 하는 걸 알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갔다가 진 이겨야죠, 이럴 때는. 인기 1, 2가 네 번을 팔리고 네 번을 부러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자, 그래서, 좀 거꾸로 틀어갔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여기서 예측권 20장으로 한번 두번 죽은 거 여기서 한번 사다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자, 용천호를 뒤로 돌려놓습니다. 아무래도 또 수상한 놈이기 때문에. 자, 용천호도 있지만 용천호가 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용천호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한번 받아먹자. 손치입정계로 날라올 1200 적정거리 만날 한 놈. 자, 달라박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공략을 합니다. 4번 대가리 팔리는 용천호가 아니고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제가 네번 중에 두번 죽었다 그랬죠. 용천호 최근 네번 경주 중에 그두번 죽은 거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자, 5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방송 모두 준비된 거 여기까지고요. 오늘 금요일 날좀 못마땅했는데 싹 잊고 토요 경마 또 멋지게 조철 스타일로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 마번 맛집 마번으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철이었고요. 저는 내일 한구라 하러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